유월절 휴가 기간에 예루살렘 트레만에서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 공격을 감행해 20대 유학생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희생된 21살 여성은 히브리대에 세 달간 유학을 온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러시아, 시리아, 이란이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추가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미국의 추가 미사일 공격은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 안보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핵무기 바로 전 단계의 위력을 지닌 GBU-43 폭탄 한 발을 폭격기를 이용해 투하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 사령관에게 무기 사용 전권을 주었으며 최종적으로 6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월절 휴가 기간에 예루살렘 트레만에서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 공격을 감행해 20대 유학생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자파 거리를 지나고 있는 트레만에서 50대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테러로 희생된 21살 여성은 히브리대에서 재학 중인 21살 하나나 블라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히브리대에서 세 달 동안 공부를 한 뒤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며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테러를 감행한 팔레스타인 테러범은 테러 직후 가족과 함께 트램에서 내렸으며 도중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테러범은 동예루살렘 라스 알 아무드 인근 주민으로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정신적 문제를 겪어왔으며 과거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시리아 내전이 비인도적 무기 사용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로 더욱 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시리아 반군 포위 지역을 나와 정부군 관할 지역으로 이동하던 시아파 주민들이 알레포 외곽 라시딘에서 차량 자폭 공격을 받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민간 구조대인 하얀 헬멧은 이번 테러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 희생자도 최소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철수 협상에 관여했던 정부 측 인사도 사망자가 140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아직까지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일제히 이번 테러를 비겁한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반군 측은 성명을 통해 이런 테러 행위는 반군의 명예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최근 화학무기 공격으로 잔인하게 민간인을 살해한 시리아 정부의 범죄 행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시리아, 이란이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추가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이란과 시리아의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을 주재한 뒤 한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추가 미사일 공격은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 안보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Когда выдвигаются обвинения в адрес сир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о реакция ОСХО следует буквально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они выражают сво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но никогда они не выезжают на место происшествий,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я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нтролируемой вооруженной оппозиции, ссылаясь на то, что это небезопасно. Понимаете, таким дистанционным образом анализировать происходящее мы считаем недопустимы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3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가 지난 4일 북부 이들리브주 칸셰이쿤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시리아 전투기가 공격한 반군의 화학무기 시설에서 가스가 노출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의 미사일 공격은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의 축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며 이 공격으로 시리아의 평화 노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시도로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6년간의 시리아 내전 중 아사드 정권을 꾸준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2015년 9월부터 IS를 제거한다는 명분 하에 시리아에서 공습을 개시한 후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막으며 정권의 운명을 뒤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공습 이후 한 주 만에 아프가니스탄 내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근거지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모압을 투하했습니다. 핵무기 바로 아래 단계라고 불리는 이 폭탄의 투하는 최종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7시 32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르하르주의 아친 지구의 한 동굴지대에서 11톤의 폭발력을 보유한 GBU-43 한발을 폭격기를 이용해 투하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개막 당시 미군이 시험 발사한 적이 있고 실전 적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폭탄은 공중에서 투하돼 지상에 떨어질 때 반경 500m 내 모든 생물체를 무산소 상태로 만들어 죽인다고 알려졌습니다. This was the right weapon against the right target. I want to assure the people of Afghanistan that our forces take every possible precaution to prevent civilian casualties.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 니콜슨 아프간 주둔 미 사령관에게 전권을 줬으며 이번 폭탄 공격을 최종 승인한 것도 니콜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지난주 시리아 공군 비행장을 토마호크 미사일로 융단 폭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위협적인 재래식 무기를 사용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대외 군사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프간 폭탄 공격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에 발생했다며 최근 시리아 미사일 공격과 항공모함 칼빈스노 한반도 배치 등도 미국의 바뀐 전략이 드러난 예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는 이날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이행한다는 확신이 들면 미국은 북한에 재래식 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장에서 불과 300마일 떨어진 곳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은 이날 북한이 핵 능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어 미국의 대응 선택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일성 105번째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준비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만약 감행된다면 이 실험의 성능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대중동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요구로 이스라엘, 시리아 국경 인근에 있는 헤즈볼라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시리아 현지 언론 알이티하드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헤즈볼라 군인들이 미국의 4월 6일 화학 공격에 대한 대응 폭격이 있은 뒤 일주일 만에 콰라마 산에 위치한 그들의 주둔지를 정리하고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알이티하드에 따르면 헤즈볼라 군인들이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왜 떠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300명의 헤즈볼라 군인이 탱크와 장갑차, 중장비를 이끌고 14개 지역에서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토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 조직의 위협에 대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에 있는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헤즈볼라 세력은 시리아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잔혹한 행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레바논의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유엔 대표가 지난 6일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테러 단체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이 IS를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리아 유엔 대사 바샤르 알 자파리는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IS를 돕고 있으며 또한 간접적으로 테러 단체를 크게 돕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Regrettably, I am forced to tell you that access there must be guaranteed by Jabhat al-Nusra,
that terrorist group and other terrorist groups operating there, and perhaps through the governments of states that support that organization, that direct it on the ground, at the forefront of which are France, the UK, the US, Turkey, Qatar, Saudi Arabia, and Israel. 그는 2017년 3월 17일 팔리마 시의 시리아 군사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은 IS를 직접적으로 도왔다며 이는 불란집의 부채질환격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헤즈볼라 무기 호송 차량을 공격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또한 자파리는 이스라엘이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를 치료했다며 이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2013년부터 골란구원의 국경에서 부상당한 시리아인들을 치료해주고 있고 시리아 내전에서 피난 온 난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는 4년에 걸쳐 약 3천 명의 시리아인들을 치료해준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